자, 준비하세요. 자, 오늘 진행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록하신 우리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요. 두 분에게 기회 더 드리고 최종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99.7 아주 좋았어요. 예, 예, 아주 좋았어요. 그 정도는 이렇게 좀 긴장도 있는 게임이 좋아요. 대사 연기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대신에 기회는 두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 예. 컴플레인 받지 않아요. 아니요. 안 드립니다. 제 마음대로. 예. 진행은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예. 네. 자, 준비. 자, 컴플레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자, 시간 관계상 본래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예,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괜찮아요. 마음 비우고 쳐보세요. 예, 좋아요. 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력은 또 그렇게 느는 거고. 예, 잠깐 수도! 예, 치세요. 어, 저,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회는 한 번! 왜 안 맞았지? 이제 다들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전체의 특성이다, 그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더럽게 안 맞는 채로, 예, 구해온 거예요. 아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도전자, 기회는 한 번! 자, 과연 58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어휴. 우리 성 사장님 잘 치시는데 아깝습니다. 오늘 아로나민 골드 두 알만 먹고 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예, 딸리네. 아, 조그만큼 딸리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3년째 우리 장타대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50발로 늘럽게 안 맞는 드라이버로 우승을 차지하신 우리 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 알려드렸어요. 발을 뒤로 뺀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의자에 아예 올려놓고 해요. 의자에 올려놓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발을 아예 대놓고 하면 중심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앉아서도 하더라고요. 아, 앉아서 하는 거는 상체 위주. 상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한 발만 빼놓고 하는 거는 이제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한 번 더 치시고 이제 다음 분 모실게요. 하나, 힛! 네, 괜찮아. 이거는 왼팔. 왼팔 조심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인 탑이다. 골프의 탑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골프의 탑. 탑스윙.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혹시 몸으로라도 이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탑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레슨을 하면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신장도 다 다르시고 팔 길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딱 하나로 한 축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올바른 혼자서 요즘은 솔직히 인터넷 레슨 같은 게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독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 자기의 탑스윙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제일 많이 연습하는 건데요. 솔직히 선수들도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가 제대로 된 탑스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누가 와서 봐주면 좋겠지만 지금 선수들도 옆에 한 명씩 따라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아마추어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탑스윙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클럽을 하나 잡으시고요. 팔을 뻗어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꼭 손목하고 체하고 직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양손은 펴져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한쪽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그립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양쪽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자 양팔을 펴셔야 돼요. 양팔 펴는 거 다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채를 뉘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채를 뉘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채 뉘었어요. 근데 이 팔 구부리시면 안 돼요 아직. 자 여기에서 채를 잡고 뉘었어요. 뉘인 상태에서 왼팔 펴고 오른팔만 90도로 한번 접어볼게요. 왼팔 펴고 오른팔만 90도로. 자 단계별로 채 잡았어요. 눕힐게요. 오른팔 구부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만 숙여요. 왼쪽 어깨 살짝만 넣으면 이게 내 탑이야. 이게 끝이야. 왼쪽 어깨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하면 팔이 안 구부러져요 절대. 근데 스윙을 가르쳐드리면 대체적으로 백스윙 올라가면 팔이 구부러져요 얘가 안 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하시면 금방 놓칠 수 있어요. 자 채를 잡았어요.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눕혔어요. 눕힐게요. 눕힌 다음에 오른팔 90도로 꺾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숙일게요. 숙인 다음에 왼쪽 어깨만 살짝 넣으시면 돼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만. 그럼 탑스윙 끝이에요. 사람들마다 제가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레슨을 했을 때 자 내가 탑스윙을 했어 했는데 자 좀만 더 올려보세요 좀만. 그럼 그 좀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을 땐 좀만이 이 정도인데 프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탑스윙을 자기가 모르고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탑스윙만 제대로 알아도 자 활을 쏠 거예요. 활 시위를 제대로 잡아 당겨야 활이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제대로 잘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레슨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어제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일단 탑스윙 만드는 거랑 이제 피니시.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피니시를 되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임팩이 잘 나오면 피니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임팩이 잘 나오면 당연히 피니시가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임팩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임의적으로 피니시를 만드는 상상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시합 하루 전날 거울을 보고 예쁜 피니시를 만들어서 가만히 서 있어요. 왜냐면 자 연습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 기억하게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잘 맞아야 피니시가 나오지라고 하세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궤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니시를 무의식적으로 집에서 거울 보고 아 나는 피니시를 잘한다 프로다 프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니시를 잡고 한 1, 2분 정도 서 계시고 또 내려오고 다시 스윙 한번 하고 1, 2분 하고 또 서 있고. 근데 왜냐면 자기가 자주 했던 거는 필드에 나가서 나와요. 근데 자기가 자주 안 했던 거는 필드에 가서 안 나와요. 연습장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피니시를 잡아? 자기가 할 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탑스윙을 만들었어요. 탑스윙 만들고 이것 좀 집에서 1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피니시 집에 가서 피니시 딱 잡고 거울 보고 내가 예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10초 20초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잡고 10초 20초 있다가 내려오고. 방송 중계 보시면은 선수들 얼굴만 클로즈업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수가 공을 빵 쳤어. 파3에서 공을 딱 쳤는데 얘가 피니쉬를 안 잡고 채를 놔버렸어. 그러면 공이 잘 갔을까요? 잘 안 갔죠. 다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니쉬가 잘 나왔다는 뜻은 공이 잘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을 잘 가기 위해서는 피니쉬가 무조건 잘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피니쉬를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혹시 스윙 이거 저한테 레슨 받으실 거 네 자원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올라오시면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원 안 해주시면 제가 또 30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 돈 버신 거에 빨리 나가서 한 번씩
레슨, 네, 받으세요. 레슨 받아보세요. 네, 받으세요.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력이 혹시 얼마나 되시죠? 들어요, 네. 5년이요? 네, 그러면 원래 70억대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하시죠. 아, 네. 연습스윙 몇 번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연습스윙 몇 번 해볼게요. 원래 70억대로 치셔야 돼요. 잘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네, 늘 하던 대로. 시작. 자. 네. 아, 좋습니다. 놀이맷길로인데? 엄청 잘 치는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 치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신발이 불편하신데도 이 정도면 엄청 잘 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갑도 안 끼고 구두 신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좋아요. 체중 이동이 엄청 잘 되세요.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운데로 치고 계신 거예요. 기계를 의심하시는데. 네, 다시 한 번 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근데 제가 이런 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진짜로. 왜 이런 공이 나올 것 같았냐면, 자, 서서 한번 보실게요. 자, 백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척추각이 있어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돼 있어야 얘를 똑바로 돌렸다가 똑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신 아마추어 분께서는 살짝, 자, 처음에 골프 배울 때 뭐 하라고요? 기마 자세 하라고 하잖아요. 기마 자세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기마 자세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마 자세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아버지 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레슨을 할 때 기마 자세라고 안 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뭐 동그란 높은 바 의자가 있어요. 솔직하면 바이잖아요. 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꼬리뼈를 살짝 갖다 대고. 근데 이거는 앉은 것도 아니고 안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님께서는 너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쳐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신장이 좀 크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느낌 좋은데요. 가슴을 좀 더 펴시고요. 네. 그리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세요. 그리고 얘가 불편하다 싶으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 돼요. 높이를, 높낮이를, 자, 너무 서서 공을 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승거를 좀 낮추세요라고 하면 상체를 숙이면 되는데, 이거를 무릎을 낮춰요. 너무 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무릎을 낮춰요. 이러면 안 돼. 이 무릎 각도는 가만히 두고, 너무 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상체를 숙이면 돼요.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서 있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무릎 각도를 조금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상체를 조금 숙인 상태에서 쳐볼게요.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네, 골반을 뒤로 살짝 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좋아요. 시작.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골반을 뒤로 살짝 빼고, 조금 가까이 서셔가지고, 지금 조금 멀어요. 네. 아, 괜찮아요. 템포는 지금 괜찮으세요. 준비 시작.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하나, 둘. 네, 아, 좋아요. 네, 지금 좋아요. 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하시면은, 네, 지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레슨 받으실 분 혹시 없으신가요? 네, 아까부터 계속 열성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언제 나오시나 했어요. 여기 공 있습니다. 네. 자, 원래 치시던 대로 한번 쳐보실게요. 잘 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준비. 지금 중간이면 지금 이게. 하나, 휙. 지금 중간이. 안 하시고, 원래 치시던 대로. 지금, 저기죠? 네. 그 앞에 막은 요. 하나, 둘. 네.
어 네. 좋아요. 이델리에서. 아 피니시. 피니시 정석이야. 피니시 너무 좋아요. 다시. 오 거리도 많이 나시는데요. 왜 장타대회로 안 나오셨지? 다시 준비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레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실게요. 하나.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한 개만 더 치고 문제점 찾아드릴게요. 다시 준비. 하나, 둘,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배치기 배치기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주려고 하면요 배치기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상체가 들리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배치기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배를 잡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는 느낌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거 뭐 연습장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발 끝에다가요 채를 넣고요 백스윙에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배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를 옆에다가 놓고 하시면 얘가 살짝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밀려요. 그러면은 체중이동을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채를 하나 오른발 옆에다가 놓으시고 이거를 앞쪽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왼쪽 안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더 거리도 괜찮아지실 거고 방향성도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해보실게요. 재채긴 하지만 조금 살살 밟아주세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발 전체를 하셔야 돼요. 발을 보면 어드레스 섰을 때 뒤꿈치까지 이렇게 와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힘을 줄 때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앞으로 배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 전체를 딱 가운데로 갈라서 정중앙에다가 발을 놓고 그 다음 스윙을 해볼게요. 연습 스윙 몇 번만 해볼게요. 준비 하나 휙 피니시까지 하셔야 돼요. 준비 하나 휙 다시 준비 시작 하나 휙. 네, 괜찮아요. 이제 배에 좀 튀어나오는 게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TV를 쳐볼게요. 이제 이 채 빼고 아까 연습했던 그 느낌 그대로 쳐보실게요. 자, 준비. 준비, 시작. 하나, 휙. 다시, 자신감 있게. 다시, 준비. 네, 좋아요. 이제 배를 넣으시라고 하니까 이제 피니쉬가 안 나오는 거야. 맞고 나서는 피니쉬를 하셔야 돼요. 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맞고 나서는 나와도 돼요. 한 번만 더 쳐보실게요. 네. 하나, 둘. 지금 조금 빨랐어요. 다시 마지막 한 번만 칠게요. 네. 배 넣고 시작. 하나, 둘. 네.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네,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제가 또 레슨을 하나 또 해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이 어프로치 좀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을 쳐가지고 그린에 올라가면 되게 좋겠지만 네,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때 오른손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오른손 감각이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요 채를 잡고 오른쪽으로만 치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손으로 치핑하라고 하면 아마추어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세요. 공이 안 맞을까봐 올렸다가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이 나가라고. 근데 어프로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손목 각도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 올리셨다가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스윙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연습장에 가서 왼쪽에다가 체중을 좀 더 놓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네, 임팩하는 네,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혹시 레슨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거리가 걱정되셔서 오셨나요? 폼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볼 다섯 개만 제가 줄게요. 연습 스윙하고 계세요. 연습 스윙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원래 치시던 대로 치시면 돼요. 네, 준비. 하나, 힙. 아이씨, 좋아요. 준비. 원래 치시던 대로 하나.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개 더 치고 문제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 네. 근데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힘이 좋으신 편이에요. 손목 스냅도 여자 치고는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스윙 느낌이 올리셨다가 낚아채면서 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문제점이 탄도가 좀 높아요. 왜냐면 백스윙에서 쉬는 거는 좋지만 너무 많이 쉬어버리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힘으로 쳐야 되는데 올라갔다 멈췄다가 힘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을 치셔야 되는데 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쳐보실게요. 네. 그거를 자기만의 좀 템포가 있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가 스윙이 자기 스윙을 몰라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거리를 내고 자 7번 아이언이 130이 나가야 내가 근데 시합 때 갑자기 135가 나갔어. 그럼 나 몇 번 쳐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얘를 130을 똑같이 보내기 위해서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얘가 더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치기만 되면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템포로 계속 치시다 보면 정확한 거리가 계속 나오고 정확한 방향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치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게 템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템포로 쳐보실게요. 준비. 제가 한번 구령을 붙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괜찮아요. 아까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탑에서 조금 많이 멈추는 편이거든요. 아까 처음 것보다는 거리가 좀 더 났잖아요. 그쵸? 멈추지 말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이제 셋 할 때 임팩을 좀 더 주시고 네. 이거 봐, 거리 훨씬 더 나잖아요. 아까 처음 것보다는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지금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뛴 거는 템포 때문이 아니라 손목이 조금 풀리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템포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이제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필드 나가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의 90%가 템포 때문에 그래요. 템포가 흐트러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머리예요. 왜냐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머리를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공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느낌에 백스윙 올리면 아,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템포가 일정하지 않게 계속 하시면은 네, 공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더 치시고 다음 분 모실게요. 또 레슨 받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사모님 다음으로 또 한 번 더 네. 없으면 저 갈게요. 그냥 뭐 할 일도 없는데 별로
반응이 영, 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다시. 네. 엑스윙,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근데 금방 고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천천히 치셨던 분들은 빨리 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템포. 지금 스윙은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스윙이 많이 이상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스윙이 이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가 정말 잘못한 줄 알고 연습장에서 모양을 엄청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스윙은 많이 안 이상하세요. 근데 템포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그쵸? 근데 피니쉬 이제 마지막에 신경 쓰세요. 네,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피니쉬하고 그리고 템포. 네. 네, 다음 혹시 레슨 받으실 분 없으시죠? 네, 오세요. 네, 오시면 되는데. 네, 원래 치시던 대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공을 좀만 짓겠습니다. 그냥 먼저 올라 했는데. 언제 해줘? 한 분 내가 리듬을 잡아야 되겠다. 한 세 분 정도 제가 레슨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한 개씩 드리고 갈게요. 준비. 아, 떼세요. 준비. 시작. 네, 좋아요. 역시나 방향은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슬라이스 훅 없어요. 네, 다시. 슬라이스. 하나, 둘, 셋. 좋은데요? 혹시 구력이 얼마나 되시죠? 구력? 아니, 아니요. 아유, 괜찮으신 편이에요. 엄청 좋으신데요? 170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발이 좀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드레스가 조금 좁으세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걸리셔야 돼요. 네. 잘 잡혀, 잘 잡혀, 형님.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발바닥에 힘을 주셔야 돼요. 챔피언 슈퍼 나가자.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마추어, 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래요. 어드레스를 딱 쓰면 느낌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힘을 줘야 되거든요, 팔로. 근데 그게 아니라 골프에서 중요한 거는 발바닥에 힘을 어떻게 잘 주느냐예요. 이게 평형감각을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왜냐면 손으로 쳐서 공에 맞는 거는 맞지만 무게를 싣는 거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실 때 좀 느낌을 밑으로 쭉 내려온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발바닥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지면하고 발바닥하고 붙어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피니쉬는 하셔야죠. 네, 피니쉬는 하시고. 네, 발바닥에 힘 주시고. 이게 힘 푸는 거예요. 이게 힘 빼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장갑 안 끼고 이 정도면 엄청 잘 하시는 건데. 네. 혹시 느낌이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느낌을 좀, 네. 네, 보폭을 좀 넓히시고, 그리고 이제 느낌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밑으로 좀 깐다라는 생각으로 발바닥에 힘을 주셔야 돼요. 얘가 움직이면 효과를 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여기는 여성분들이 열성적이시네요. 남성분들은 레슨 안 받으시고. 네, 안쪽으로 오시면 KLPG 미녀 골퍼가 레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도 원래 치시던 대로 쳐보실게요. 치시던 대로 쳐보시면 이제 하나, 백스윙 하시고 하나, 둘. 네, 좋아요. 다시. 네. 아니요. 괜찮아. 준비. 레디 하고 치셔야 돼요. 예. 너무 빨리 치셨어요. 자, 다시. 하나, 둘. 네. 좋아요. 자, 지금. 사모님께서 여기에 정면을 보시고 공 안 칠 거예요. 스윙만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쪽으로.
아니, 한 번만 해보세요. 네. 한 번만 해보시면 스톱. 자, 여기에서 왼쪽 다리가 같이 쫓아가. 이러면, 자, 보세요. 이제 내리실게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쪽이 받쳐줘야 이거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데 얘가 쫓아오면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때 여기를 조금 잡으셔야 돼요. 왼쪽 안쪽에 힘을, 왼쪽 안쪽 발바닥에 힘을 조금 주시고 백스윙 하실 때 힘을 주시면 조금 더 거리가 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만 올릴게요. 백스윙? 안 돼요. 아직도 조금 쫓아왔어요. 여기에 힘을 주시고. 자, 다시 백스윙 올려볼게요. 준비. 하나. 이런 느낌. 다시. 백스윙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올려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하셔야 지금 오버스윙이 조금 되시는데 이것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왼쪽, 안쪽에 힘을 주시고. 근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조금 오버스윙이 되는 이유도 왼쪽 다리가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연해도 이쪽을 잡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반경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신 던지는 게 잘 안 되니까. 네네, 그렇기는 하죠. 이거 잡으려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는 돌려야 되지만 처음부터 쫓아가면 안 돼요. 마지막 탑스윙에서 살짝 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왼쪽을 잡고 잡으라니까. 왼쪽 축을 잡고 백스윙에서. 네, 근데 조금 머뭇머뭇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공 보시고. 빈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긴장감을 풀게. 하나, 둘, 셋. 다시. 백스윙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네. 이제 한번 쳐보실게요. 많이 보나 보다. 우리.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시. 자, 놓고. 이제 왼쪽, 다시 안쪽에다가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나, 둘. 네, 지금 잘하셨어요. 좀 잡아놓고 하면 여기가 좀 땡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백스윙 올리실 때. 네,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남성분 지원자 없으신가요? 레슨 받으실 분 없으신가요? 네. 네네. 제가 구걸 해야 돼. 레슨 해준다고 했는데, 공짜로 레슨 해준다고 했는데, 구걸을 해야 돼. 잠시만요. 제가 공 주워올게요. 아, 저 여기 안산하고 안 맞나 봐. 잠깐만요. 자, 백스윙. 자기 원래 연습하시던 대로 스윙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하나, 둘, 셋. 치세요. 어제도 잘 하셨잖아요. 자, 턱 잘 잡고. 자, 하나, 둘.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다시. 지금 조금 오른쪽 보고 있거든요? 살짝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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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지금 몇 번이죠? 7번이요.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드라이버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네. 지금 잘 맞고 있어요. 네. 더 치고 우리 드라이버 치고. 네. 네. 아, 좀 왼쪽에 놓고 쳐야 되나요? 아, 지금 센서가. 띠 앞에. 네네네. 다시. 네네. 우리. 하나, 둘. 네. 오. 좋아요. 100m 넘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130 같잖아요.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7번 아이언으로도 제가 140 정도 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스윙을 할 때 대체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안 나서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윙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채를 가벼운 거를 잡으세요.
뭐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걸 잡고 뭘 하냐면 백스윙에서 얘를 흔들다가 한 번에 돌리는 거죠. 다시 얘를 흔들다가, 얘를 흔드는 이유는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휙 올렸다가 다시 휙. 근데 실제 스윙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0.5배 정도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 많이 하시면 조금 헤드 스피드가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스피드가 이런 스피드 용체가 없다 그러면은 웨지 잡고 하셔도 돼요. 웨지 잡고 해도 되고 드라이버 잡고 하셔도 돼요.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얘를 휙 돌리는 연습,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에서 휙 돌리는 연습, 다시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에서 휙 돌리는 연습. 이 연습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레슨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잘못하시는 게 많은 게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왼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왼팔이 구부러지게 되면 이게 오버스윙도 많이 되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오버스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벽면만 하나 있으면 돼요. 백스윙 올렸을 때 벽을 이렇게 민다라고 생각하고 탑스윙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레슨 들으세요. 백스윙 올렸을 때 왼팔을 민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탑스윙을 하시면 좀 더, 네. 아니요, 아우디는 괜찮아요. 아우디는 괜찮은데 제 생각엔 탑이 조금 작아요. 네, 지금보다 좀 더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신데 탑스윙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지금 손목 스냅이 좋아서 거리가 많이 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손목 스냅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클럽의 차이가 원래 한 180 나갔다 하면 아무리 안 나가도 170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많이 차이가 나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아, 네네. 근데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 페인트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아웃인을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고치고 싶으신 게 아니면,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스윙은 되게 괜찮은데, 템포. 템포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대에 춤 올라가라고. 아, 긴장하셨어요. 네네. 혹시 레슨 받고 싶으신 분, 네.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시면, 네. 네, 레슨 해드릴게요. 무료로 레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스윙 템포가 조금 다들 틀려요. 다들 보면, 공 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공을 똑바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템포가 되게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만약 제가 7번으로 140을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실제 라운딩에 가서 145가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핀이 140에 있어. 근데 내가 7번을 쳤어. 이게 넘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140에 계속 떨어져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연습을 템포로 조정을 많이 해요. 스윙 스피드가 일정해야 공이 날아가는 거리도 계속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드라이버부터 피칭까지 풀스윙을 하는 모든 채는 거의 다 스윙 스피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채가 길이가 있으니까 알아서 스피드를 조정을 해주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아 얘는 기니까 좀 더 빨리 쳐야겠다, 얘는 짧으니까 조금 천천히 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백스윙 올라갈 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쳐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불안하니까 백스윙 올렸다가 하나, 둘 하면 바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시려면 템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저는 드라이버를 갖고 연습을 할 때 양쪽 발을 모으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이게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발을 아예 모으고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를 치는데 양발을 스윙 올렸다가 치고 다시 양발 모으고 똑같이 어드레스 무릎 각도랑 척추 각은 똑같이 유지하고요. 양쪽 발을 모으고 백스윙 올렸다가 피니쉬하고, 근데 피니쉬를 다리를 굳이 돌리지 않고 임팩 팔로우스까지만 하셔도 돼요. 백스윙 올렸다가 다시 임팩하고 팔로우스까지만.
이런 연습하시면 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돼요.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있는데? 네, 몇 가지 있는데요. 손님들은 아마추어는 드라이버 칠 때 네. 많이 보내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 하는데 네. 실제 프로님들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데 어디까지만 치세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거 진짜 질문 잘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합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식 비거리가 220m예요. 225m에서 220m 사이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80% 정도로 쳐요. 18홀 내내. 근데 왜 80%로 치느냐? 저희가 하루만 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전반에 잘 치고 후반에 못 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반에 100%의 힘을 다 써요. 그래서 후반에 힘들어요. 근데 그 20%를 계속 축적을 해놔야 후반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100%로 스윙을 다 했을 때 거리를 자기 거리를 믿으면 안 돼요. 계속 연습장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80% 정도의 힘으로 계속 쳐보세요. 100%는 내가 2호를 초원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부스터 한번 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파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가 100으로 쳤을 때랑 80으로 쳤을 때랑 해봐야 10m에서 15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아예 10m를 덜 보내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계속 100%로 치다 보면 일정하게 똑바로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0% 정도의 힘으로 계속 치다가 이제 파파이브 같은 경우에 한 돌 정도는 100%로 힘으로 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아이언 스윗스팟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언 스윗스팟이요? 근데 아이언 스윗스팟은 요즘 채가 여기 보시면 헤드에 보면 이게 그루브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선이 있는 거를 그루브라고 해요. 이 선 이름을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그루브에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위쪽부터가 스윗스팟이에요. 지금 저 탑점 보이시죠? 이 밑에는 없어요. 이 밑에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있으면 안 되냐? 공이 이렇게 눌려 맞거든요? 눌려 맞았다가 위로 퍼 올리면서 다운 블로우로 들어와요. 근데 공이 다운 블로우로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자국이 밑에 남을 수가 없어요. 위쪽에 남으면 위쪽에 남았지 밑쪽에 남을 수는 없어요. 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백스윙 올렸다가 내릴 때는 채가 휘거든요. 휘어서 내려와요. 휘어서 내려올 때 헤드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눌려요. 눌리면은 두 줄 윗칸부터 맞아요. 근데 탑볼을 치시는 분들은 헤드가 이렇게 눌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 쪽입니다. 이쪽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는 그렇거든요. 양쪽 방향이요? 양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채 보시면 거의 모든 채들이 요즘은 이렇게 페이스 끝에 그루브 끝이 있어요. 그루브 끝하고 끝 사이를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그 정 가운데가 맞아요. 정 가운데? 네, 그루브 끝하고 끝.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계속 일정하게 앞에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계속 일정하게 안쪽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정확하게 한쪽만 맞는 거는 고치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일정하게 스윙 각도로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일정하지 않게 맞는 경우가 되게 위험한 경우예요. 왜냐면 가르치기 되게 힘든 경우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내 그루브를 봤는데 내가 계속 바깥쪽에만 맞고 있다. 그럼 어깨를 덮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쪽을 많이 맞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손목이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윗 스팟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52도 웨지나 58도 웨지로 50m 연습을 많이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52도로 80 정도를 쳐요. 52도로 80을 치는데 50m를 친다. 아니면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7번 아이언으로요. 100m만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거를 풀스윙으로.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50 정도 치시잖아요. 140에서 150. 근데 그걸 풀스윙으로 100만 치는 거예요. 더 나가지 않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7번으로 130에서 35 정도 치거든요. 근데 풀스윙으로 이거를 아주 살살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게 치지 말고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손에 느낌이 아 내가 진짜 공을 맞았나 싶을 정도로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마킹이 남을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다가 아 내가 계속 가운데에 되게 잘 맞추네? 이 느낌이 오면 그때 세게 쳐보는 거예요. 한 80% 정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연습장에 맨 처음 가요. 가면 7번 아이언을 풀스윙을 하는데 100m만 쳐요. 100m만 계속 쳐요. 100m만 치면 이건 한 60% 힘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60% 힘으로 웜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세게 치면 이게 사람이 세게 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연습을 한 게 스윗스팟을 맞추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럼 뇌가 기억을 해요. 이 길로 가면 스윗스팟에 맞겠구나.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스윗스팟을 계속 맞춰보고 그 다음에 세게 힘을 주셔가지고 스윗스팟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은 드라이버도 동일해요. 드라이버도 100m만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게 똑바로 빵빵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근데 힘을 자기가 100m만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200m를 치려고 하면 안 돼요. 100m 쳐보고 130 쳐보고 140 쳐보고 150 쳐보고 그 다음에 세게 쳐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힘을 빼서 그냥 100m만 쳐보세요 라고 하면 똑바로 보내기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게 똑바로 쳐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다 되게 힘을 이상한 데 해줘요. 근데 어디다가 자기가 줬는지도 모르겠고 슬라이스를 왜 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면 제가 레슨을 해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도 100m만 똑바로 쳐보세요 하면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칠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짧게 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드라이버, 아이언 이런 거를 짧게 한번 쳐보고 그리고 라운딩 나가셔서는 한 전반 홀 동안만 80%로 계속 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시합 때 80%로 쳤다가 이제 진짜 한두 홀 여기에선 승부를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를 치거든요. 그리고 정말 100으로 치면 안 되는 채는 뭐 드라이버, 아이언 이런 거는 100으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웨지는 절대로 100으로 치시면 안 돼요. 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요. 스핀이 많이 먹으면 공이 너무 떠서 바로 앞에 꼭 떨어져요.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잘 맞은 것 같은데 거리가 조금 모자라요. 한 5m 모자라요. 그런 거는 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더 보내시고 싶으시면 더 세게 치시면 안 돼요. 더 살살 치셔야 돼요. 혹시 레슨 받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무료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분들 보면 배치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배치기를 안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자, 백스윙 올릴 때 채를 양발 앞쪽에 놓고 왼손으로 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로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 움직임도 조금 고치실 수 있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조금 막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받쳐놓고 오른손으로 스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조금 더 백스윙이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금 더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일단 시간은 다 됐고요.